왕자와 백일홍. 옛날 어느 마을 앞바다에는 머리가 세 딸인 이무기가 살았습니다. 이무기는 1년에 한 명씩 마을 사람들이 바치는 처녀를 잡아먹었지요. 만일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큰 풍랑을 일으켜 고깃배들을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무기에게 처녀를 바쳐야 했지요. 마을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5월 단오날에 이무기에게 바칠 처녀를 뽑았습니다. 이번에 뽑힌 처녀는 꽃순이였어요. 꽃순이는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막살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꽃순이 아버지는 꽃순이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꽃순아, 네가 이무기에게 잡아먹힌다니 늙은 아비는 누굴 믿고 산단 말이냐.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진 처녀가 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마을을 위하는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편안히 모실 거예요. 꽃순이는 침착하게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단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꽃순이는 밀린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냇가로 나갔지요. 냇물에 아버지의 옷가지를 빨며 꽃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무기의 제물이 되어버리면 누가 아버지 빨래를 해드린단 말인가? 꽃순이는 슬픔이 북받쳐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어떤 젊은이가 냇가로 나왔어요. 활을 메고 칼을 찬 늠름한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어요. 아가씨, 무슨 까닭으로 울면서 빨래를 하는 거지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돕겠소. 말씀해 주시오. 꽃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픔에 젖은 눈으로 말없이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을 앞바다에는 이무기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요. 이 괴물은 해마다 천이 한 명씩을 잡아먹는데 내일이 바로 제가 이무기의 제물이 되는 날이랍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늙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죽어야 하니 그것이 서러워서. 꽃순이는 말끝을 잊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어요. 아가씨,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 못된 이무기에게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바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가 그놈의 이무기를 처치하겠소. 예? 꽃순이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무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가씨, 염려하지 마시오. 아무리 무서운 괴물이라도 나를 이기지는 못할 거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무사에게서 무술을 배운 사람이요. 아가씨를 위해 이무기를 죽이고 돌아오겠소. 젊은이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날 밤이 되었어요. 젊은이는 꽃순이 대신 다홍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입었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젊은이는 칼을 치마폭에 감추고 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가고 모래밭에는 젊은이만 남았어요. 우르르 쾅!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함께 주먹만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온 누리가 어두워지고 잔잔하던 바닷물이 산더미처럼 커졌지요. 이때 바다에서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무기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에이, 이놈 이무기야, 내 칼을 받아라. 젊은이는 칼을 뽑아 이무기의 머리를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머리 하나가 제단 위에 굴러떨어졌어요. 이무기는 피를 뿌리며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비겁한 놈, 도망치지 마라. 젊은이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칼을 휘둘렀지요. 이무기의 머리가 또 하나 댕겅 잘렸습니다. 이무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떨어졌지요. 젊은이는 이무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머리를 힘껏 베어버렸어요. 크앙! 머리 세 개를 몽땅 잃은 이무기는 있는 힘을 다해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를 향해 손살같이 덤벼들었어요. 이무기의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앗! 젊은이는 덮쳐오는 이무기를 미처 피하지 못했지요. 이무기와 함께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모래밭에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 이무기가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죽은 이무기를 보았습니다. 모래밭 위에는 흐트러진 이무기의 머리 세 개도 보였지요. 젊은이가 살아있다. 젊은이의 몸을 살피던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젊은이는 갸냘프게나 숨을 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를 꽃순이 집으로 옮겼습니다. 꽃순이는 정성을 다해 젊은이를 돌보았어요. 젊은이는 꽃순이의 정성 어린 간호 덕에 사흘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꽃순이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젊은이의 머리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제 제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평생 당신을 모시고 살겠어요. 젊은이는 꽃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냇가에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느꼈소. 내가 목숨을 걸고 이무기와 싸운 것은 순전히 당신 때문이었소. 나는 이무기와 싸우기 전에 다짐했소. 이무기를 처치하면 아가씨와 결혼하리라 하고. 아, 도련님. 꽃순이는 젊은이의 손을 꼭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어요. 아가씨, 100일만 기다려주시오. 우리 결혼식은 100일 뒤에 올립시다. 하오면 지금 이 마을을 떠나실 겁니까? 그렇소. 사실 나에게는 급한 볼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디를 다녀와야 해요. 그 일을 마치고 100일 뒤에 반드시 오리다.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시오. 젊은이는 꽃순이와 굳게 약속한 뒤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꽃순이는 젊은이와 약속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보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꽃순이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것입니다. 꽃순이는 야위어 갔어요. 무슨 약을 쓰든 듣지 않았습니다. 바깥 출입도 못하고 몸져 누워 지내야 했어요. 아,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볼 수 없을까? 꽃순이는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100일이 됩니다. 아, 하느님, 열흘만 살려주십시오. 꽃순이는 애타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도 소용없었습니다. 100일을 하루 앞둔 날, 꽃순이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가 마을로 돌아왔어요. 젊은이는 훌륭한 옷을 입고 많은 부하들과 함께 꽃순이 집으로 갔습니다. 꽃순이를 실어갈 꽃가마도 가지고 왔지요.
왕자님 행차요. 젊은이를 모신 부하들이 꽃순이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젊은이는 이 나라 왕의 뒤를 이을 왕자였습니다. 꽃순이 집에서 꽃순이 아버지가 나왔어요. 꽃순이 아버지는 왕자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꽃순이는 어제... 왕자는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꽃순이! 왕자는 꽃순이를 안고 통곡했지요. 하루만 더 기다리지 않고... 왕자는 꽃순이를 바닷가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꽃순이 무덤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어요. 배롱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에서 빨간 꽃이 피어났지요. 이 꽃은 100일 동안 피었다가 소리 없이 졌습니다. 이 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꽃으로 피어났어. 100일 동안 왕자님을 기다리던 꽃순이의 넋이. 그리하여 배롱나무의 이 꽃을 백일홍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